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고 록히드 마틴이 국내 산업 현장을 방문하자 그들은 대한민국의 열악한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비웃으며 그 처참한 수준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조차도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아까운 혈세를 낭비한다며 수많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 돈으로 신뢰성 높은 미국산 전투기를 사는 게 나을 거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판도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전투기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무기체계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전투기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영공을 수호할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경전투기 FA-5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FA-50은 다양한 나라에 수출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기술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FA-50이 무슬림 반군과의 교전에 실전 투입되어 혁혁한 전과를 올리며 필리핀 국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고 있는 FA-50이 이번에는 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태국은 기존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킨 후 새로운 전투기로 대체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국 측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80대 정도의 전투기 중 노후화된 일부 기체를 퇴역시키고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 가진 전투기의 전체 보유량 중 15%나 되는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막중한 중요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에 카이에서는 태국 국방부 장관에게 FA-50의 성능과 가격 이점을 설명하며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수출 역사와 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A-50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이며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T-50 고등운영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개발과 방산시장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명품 전투기입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하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FA-50이 탄생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FA-50의 모태인 T-50 고등운영기 개발을 처음 계획하던 3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엔 아직 항공개발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지부진하던 개발 방향 선정과 각종 논란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한국은 원자폭탄은 만들어도 비행기는 어렵겠다라는 자존심 상하는 평가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첫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탄생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FA-50 경전투기를 탄생시켜 많은 나라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출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FA-50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확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FA-50을 도입한 나라는 폴란드,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이 도입한 FA-50은 반군과의 교전에 실전 투입되어 상당한 전과를 올린 덕분에 필리핀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FA-50을 통해 반군과의 교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중국 선단들을 상대로 FA-50이 출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필리핀은 FA-50이 자국의 영공과 영예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의 대통령이 FA-50에 직접 탑승하며 필리핀 수호의 의지를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FA-50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는 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태국은 군현대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새로운 전투기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태국은 이번 전투기 교체의 후보 기종으로 F-35를 고려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공군기지의 인프라와 유지보수 측면에서 F-35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현재 미국의 F-16 블록 70과 스웨덴의 그리펜 EF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양강구도 사이로 우리 대한민국의 FA-50이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하이는 FA-50이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태국이 T-50을 도입한 전력이 있다는 두 가지 강점을 활용해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먼저 FA-50은 성능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대당 도입 단가를 약 4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F-16 블록 70은 대당 1000억 원 이상, 그리펜 EF는 대당 약 900억의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FA-50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 것입니다. 게다가 FA-50은 대당 도입 단가 이외에 시간당 유지비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아 한정된 예산의 태국 공군이 도입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이 측에서도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FA-50은 미국의 F-16에 필적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F-16의 절반, 유지비는 더 저렴하다며 이 같은 FA-50의 가격적 이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타국보다 확실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가격 경쟁에서 유리함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투기 수출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전투기의 유지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무기 생산부터 인도, 추후 유지관리 및 개량 지원까지 신속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국제무대의 평가가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태국이 큰 메리트를 느낄 것이란 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이점에 이어 FA-50이 가진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태국에서 이미 T-50을 도입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FA-50의 모태인 T-50 고등운영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FA-50은 T-50의 전투기 버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T-50을 다뤄본 태국의 파일럿들이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파일럿들 뿐만 아니라 향후 육성되는 파일럿들도 T-50을 통한 훈련을 거치면 실전에서 FA-50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도입에 있어서 운영요원들의 숙달과 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에 적응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전력 공백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신무기를 도입할 때는 기존의 무기체계와 얼마나 유사하고 운용 인력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T-50을 도입하고 있는 태국 공군에게 FA-50은 숙달된 파일럿을 쉽게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태국에게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카이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며 태국 국방부에게 FA-50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FA-50이 F-16 블록 70과 비교하면 일부 성능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기체 중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한 기종이 F-16 블록 70이기 때문에 전투기에 탑재된 기술만 놓고 보면 FA-50보다 F-16 블록 70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세운 전략은 FA-50이 태국의 전투기 수요량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부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태국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신형 전투기의 필요 수량인 12대를 모두 F-16 블록 70으로 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의 F-16 블록 70을 도입하는 것도 힘든 예산인데요.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수량의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FA-50을 통해 태국이 필요한 전투기 수량 중 일부를 FA-50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입장에서도 F-16 블록 70과 FA-50을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운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공군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의 제안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듯 FA-50이 가진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태국에서도 이번 전투기 교체 사업에 FA-50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A-50의 태국 수출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FA-50의 수출이 단순히 경전투기 한 종만의 성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A-50의 태국 수출 도전은 KF-21의 시장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FA-50에 이어 KF-21의 수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은 벌써부터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태국 역시 KF-21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F-35 전투기의 도입에 실패하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하위급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국의 상황이 KF-21엔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카이에서도 태국에게 FA-50을 추천하면서 KF-21도 같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카이는 KF-21이 대당 약 1,090억 정도의 구입비용이 든다고 태국 측에 설명했는데요. KF-21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비용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카이에서 FA-50과 KF-21의 구체적인 가격과 이점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전투기를 어필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현재 태국 전투기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50이 F-16 블록 70을 상대로 모든 전투기 수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투기 수주에서 일부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면 태국에게는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우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차후에 KF-21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이 많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투기들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세계 각지의 하늘에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마저 FA-50을 도입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시장은 대한민국이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전투기의 위상은 한층 더 상승할 것입니다. FA-50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투기 수출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 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세계 공군 역사에서 고등훈련기의 도입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마렵부터 제트 전투기를 운용했고 여러 종류의 고등훈련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전설적인 고등훈련기 호크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영국 공군은 호크를 고등훈련기로 채택해 운영해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파생형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20대를 도입하여 운영했었는데요. 지금은 T-50에 그 자리를 넘겨준 상태이지만 사고로 상실한 3대를 제외한 17대를 아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고등훈련기를 대표하는 기종이었던 호크 훈련기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고 개발국이자 생산국인 영국도 그로 인해 호크 훈련기를 대체할 고등훈련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크 훈련기에 사용되는 롤스로이스 마크 951 엔진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부품 수급이 어려워 운영이 어려울 정도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영국 공군은 호크 훈련기의 후속 기종 및 개량을 중단하고 단종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훈련기 T-50이 영국에서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고등훈련기를 수출했던 영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국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방산 및 조선회사 바폭과 미국 록히드 마틴이 어센트라는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센트는 영국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호크 훈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크 훈련기의 노후화 문제로 인해 영국 공군은 후속 기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어센트가 영국 공군과 정부에게 T-50을 포함한 적합한 후보 기종을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센트의 모회사가 록히드 마틴인 걸 생각하면 T-50의 영국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대한민국 방산과 항공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을 비롯한 T-50 계열 군용 항공기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 신뢰도 높은 후속 지원 등 때문이지만 영민한 수출 전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훈련기를 수출해서 뛰어난 성능과 낮은 운용유지비를 체감하게 한 다음 FA-50이라는 걸출한 경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이 주요하게 먹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전략은 누군가가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인 군대라도 강력한 적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다 보면 적의 전략 전술을 배워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인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에 군용 항공기 수출 전략을 베껴서 따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이런 한국 따라하기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T-50 대신 중국의 L-15를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아랍에미리트는 L-15 12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36기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껏 고무된 중국 언론들은 L-15는 경전투기로 전환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랍에미리트가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성공은 중국 방산의 역사적 쾌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서 늘 우러러보기만 하던 한국을 누르고 수출에 성공하자 감격에 겨운 모양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국제적 왕따 중국에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도 L-15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L-15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L-15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IFF와 RWR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IFF와 RWR은 전투기의 안전과 전투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IFF는 적대항적과 아군항적을 식별하여 전투기가 오인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며 RWR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전투기에게 적의 위협을 알려주는 장비로 적의 레이더에 의한 위협을 감지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IFF는 군사작전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자신의 항공기나 함정을 다른 군사 단위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군의 항공기나 함정을 식별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IFF 시스템은 레이더와 연동되어 작동하며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하여 식별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이를 통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여 오인 사격 등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FF 시스템은 적군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항공교통 관제 및 항공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WR은 전투기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여 적의 위치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는 적 레이더에 의한 위협을 파악하고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WR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의 레이더가 탐지하고 있는 대상의 유형과 위치, 고도, 속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는 적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그에 따라 전투기를 기울이거나 회전시켜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면서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중국의 L-15는 경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감안하여 개발한 고등훈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L-15는 경전투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중급유와 무장 탑재도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15의 무장은 기본적으로 기체의 용도와 임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대공 및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포가 기본 무장으로 채택될 것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폭탄, 로켓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75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소형 레이더와 23mm 기관포,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L-15뿐만 아니라 T-50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도 경전투기 버전인 M-346FA로 개량하여 이미 첫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한국의 FA-50과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346FA가 수출 시장에서 FA-50을 꺾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346FA는 110km가 넘는 거리에서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합성계구 레이더를 탑재하며 각종 유도폭탄과 아이리스틱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는 등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급 자체가 FA-50보다 한 단계 떨어지고 FA-50이 초음속인데 반해 M346FA는 아음속에 불과합니다. 또한 M346FA가 FA-50에 가장 뒤떨어지는 점은 해외에서 운용한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FA-50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 배치된 지 오래고 필리핀에서는 실전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무기체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라는 걸 감안할 때 M346FA가 FA-50의 맞상대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T-50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한 L-15는 계속해서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한국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L-15는 T-50에 비해 기본적인 성능에서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L-15는 중저속 비행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초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동성에서는 T-50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장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L-15가 경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면서 무장 탑재를 시도했지만 T-50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에 비해서는 무장의 다양성과 성능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FA-50은 다목적 경전투기로서 공중전, 지상공격, 정밀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뛰어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mm 기관포를 비롯하여 AIM-9L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AGM-65G2 매버릭 미사일, 로켓 등의 다양한 무기 장착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무장도 하드포인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LM-2032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여 100에서 150km 거리의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미국이 협조할 경우 NSM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입 가격과 운영 유지 비용도 저렴해서 경제성도 우수한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필리핀에서 실전 능력을 검증받는 등 신뢰성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는 지금부터인데요. FA-50 블록 20 버전에서는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암람과 아이리스티 등의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축구에서 한국을 이기고 싶다는 중국의 간절한 소망은 공안증을 벗어나야 가능한 일이듯이 중국은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또 다른 공안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핑크빛 희망사항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